사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키와 어드레스입니다. 키는 이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서는 3월 6일 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한 달쯤 전에 최종 수정된 아주 따끈따끈한 문서입니다. 키와 이 키 어드레스 개념은 이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할 때 그 보안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핵심 보안 시큐리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지불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받아야 마땅한 수신자인지, 엉뚱한 대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주요한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두 사람의 시장 참여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오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암호화, 크립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따라서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요 크립토잖아요. 크립토그래피와 크립토크렌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학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엘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학 공식인데,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수학 시간에 별도로 또 다룹니다. 대학 교양 수학 시간에 다뤄요. 이따가 유튜브에 어떤 과정인지 저희가 올려놓은 과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스펙들입니다. 그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인트로덕션이고,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와 크립토커런시, 방금 봤던 그 주제죠.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소제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목차들은 지금 방금 봤던 여기 있는 목차 그대로입니다. 목차들 있잖아요. 목차 있고, 거기에 또 이런 또 목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봤던 그 본문들,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드린 한국어 설명과 여기 기술되어 있는 영어 설명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주제냐니, 어떤 설명이냐니까. 첫째는 1 됐습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여기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 The content라고 하겠습니다. The content in the chapter 4. 이죠? 이 챕터 4 맞나요? 이 챕터 4입니다. 제 4장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most of the content in chapter 4 is no longer buried in the third or pulse blockchain. Pulse technology.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릴 텐데, 이 알고리즘들 이 중에서 3분의 2 이상, 한 70-80%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 비트코인에서는 계속 사용되죠. 비트코인 1, 2세대에서는 계속 사용되지만 3세대 기술인 해시그래프나 혹은 4세대 기술인 오픈해시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사용되지도 않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 안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하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지도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어떤 블록체인의 역사, 블록체인의 히스토리죠. 그죠?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Understand.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 보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나가자는 거죠. 어떤 지적인 재미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at changes in the sun or pulse?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자체나 밑에 다시 볼게요. 이거는 어떤 고유한 키이고, 그리고 이거는 잘 보관해야 됩니다. 잘 보관해야 되고,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 이게 예, 프라이빗 키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뿌리가 되죠. 요 설명들은 제가 또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스튜디오 봤어 보면 비디오 매니저의 플레이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4세대 블록체인이 있고 하이 블록체인 중급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도 있고 중급 4년차의 블록체인 왕자의 게임 여기도 있고 여기보다는 여기 있겠군요. 중급 3년차에 보면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가 36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6개 에피소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뭐예요? 요 부분 대충 이 정도 선입니다. 대충 이 정도 선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여기 13번, 14번은 실제 코딩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15번, 16번 하고 그리고 좀 앞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 4번에 블록체인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기본 메커니즘 있고 블록과 체인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 있는 거 중급 3년차의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있잖아요. 요거랑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요약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네, 프라이빗 키는 고유한 키고 잘 보관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성하는 방식은 랜덤으로 생성해요. 랜덤 생성. 그러니까 화면에다 그냥 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똥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랜덤한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숫자 자체는 2의 256승쯤 되겠다. 그죠? 256승. 그죠? 2의 256승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의 비트코인 소유자가 동일한 이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확률은 우주에 있는 두 개의 원자가 우연히 마주칠 확률만큼이나 낮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거고 랜덤 넘버로부터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제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얘는 퍼블릭 키는 열쇠 현관문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현관문을 따는 열쇠예요. 열쇠. 요걸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근데 이 현관문 자체를 프라이빗 키로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 일립틱 커버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개발해낸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웨이라고 됩니다. 원웨이. 예전에 연식이 좀 되는 분들은 원웨이 티켓이라고 하는 노래가 알 텐데, 그죠? 아주 예전 이게 언젠가 하여튼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웨이 티켓이라고. 그래서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 키는 만들어지지만은. 로부터 파블릭이 나오지만은 파블릭으로부터 프라이빗은 나올 수는 절대 없어요. 그죠? 그게 원웨이입니다. 이걸로부터 이걸 만들지만은 이걸 봐가지고 이걸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거고 비트코인에서는 요걸 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파블릭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요 내용은 제가 중급 3년차를 위한 중급 3년차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1편부터 쭉 보시면 돼요. 양도 많지 않아요. 서른 몇 개밖에 안 되니까 2, 3일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왈렛하고 카머스하고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합리적이죠. 그죠? 같은 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요 퍼블릭 키를 만드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블록체인 1세대, 2세대는 퍼블릭 프라이빗 키를 만들 때 프라이빗 키를 키 is from 랜덤 넘버에 랜덤.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2의 256승의 랜덤 넘버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면 대체가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랜덤을 똑같이 만들어낼 가능성은 우주의 두 개의 원자가 우연히 만날 확률밖에 없죠. 근데 3세대와 4세대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3세대 쪽은 제가 아마 알바 아니고, 4세대를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바이오 데이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라면 이게 뭐 핑거프린트도 있고 아이리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보이스 프린트도 있고 다음에 뭐 퀴즈에 의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도 있고,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OAuth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요. OAuth라고 하는 authentication하고 authorization을 합친 겁니다. OAuth 메커니즘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죠. 사람이 자기 지문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소리의 성문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것도 또한 모방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홍채 지문을 어떻게 모방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세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이걸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대신 안 쓰는데, 지금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비트코인,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되는 것이 10조 이상 되는 거죠. 10조 이상의 돈은 이 키를 잃어버려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 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게 10조 이상이고, 이것도 최소로 잡고 있는 겁니다. 최소 10조고 맥시멈으로 거의 50조까지 보고 있어요. 50조 정도의 비트코인 돈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상황,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물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요 액수도 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4세대에서는 그런 키를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기 키들을 본인이 다시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 재생산하는 메커니즘도 다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면은 코어 모듈에 보면은 위에서 쭉 내려와서 쭉 보면은 8번 항목입니다. 8번 항목이 4번이고 스페이스 웹에서 8번 항목을 보시면은 왈렛 항목이죠. 요 항목이 프라이빗 키와 그리고 퍼블릭 키가 생성되고 이용되는 메커니즘을 규정한 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키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키, generate private key, private key를 만드는 function 정의할 때 처음에 auth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auth 데이터라고 하는 건 authentication하고 authorization 그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32바이트짜리 private key가 도출돼요. 그럴 때 여기 private key는 어디서 넣느냐니까 바이오데이터, 주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바이오데이터와 그 사람이 지정한 암호 해독 메커니즘, 나는 날짜에다가 3을 더한 것을 할게, 이렇게 뭐 어떤 게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퀴즈, 자기만 아는 퀴즈를 해요. 그 퀴즈를 통해서 자기만 아는 답을 제시해서 본인을 인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조합을 해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는 절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한 보관할 필요도 없죠. 그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생성하니까. 이런 점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프라이빗 내용이고, 다음 비트코인 어드레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돈을 받는 거예요. 자, 돈을 받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좀 볼까요? 비트코인 어드레스 요겁니다. 요래서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 키로 만들고 퍼블릭 키로부터 어드레스를 만들어요. 돈을 받는 데를 만든 거죠. 그런데 소문자 K가 프라이빗 키, 대문자 K가 퍼블릭 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대문자 A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어드레스만 봐가지고는 퍼블릭 키도 알 수 없고,
퍼블릭키를 봤으면 프라이빗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키에서 퍼블릭키를 만들 때는 엘리틱 커버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원웨이 방식을 쓰고, 다음에 KSA 그러니까 프라이빗 퍼블릭키에서 어드레스 만들 때는 해싱 메커니즘을 씁니다. 해싱, 더블 해싱이라고 그래요. 두 번 해싱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 그림도 요 밑에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커버고 여기 있죠. 어드레스 만드는 방법, 퍼블릭 키를 먼저 SHA-256에 넣어요. 그럼 SHA-256 튀어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SHA-256과 비슷한 게 이걸 뭐라고 읽더라? 라이프 M3라고 있던가? 하여튼 160비트짜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냥 SHA-256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식 명칭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식 명칭이 자, 여기 있습니다. Race Integrity Primitives Evaluation Message Digest. 아, 어음도 되게 길죠? 예? RIPEMD. 그죠? RIPEMD. 요, RIPEMD인데, 요것도 샤, 여기서 도출된 일종,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몇 비트를 만들어내냐니까, 256비트를 160비트로 줄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량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용량을 또 줄인 다음에 그게 이제 퍼블릭 키 해시가 되는 거죠. 두 단계를 거쳤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코딩 과정이 있는데 베이스 58 체크 인코드라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58 인코딩이고 베이스 58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64 인코딩입니다. 베이스 64 인코딩이 뭐냐니까 우리가 웹 주소창에 보면 주소 보는 거 있죠? 이 주소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64 인코딩입니다. 그러니까 64개의 문자열을 표현하는 거죠. 10진수는 10개의 숫자를 표현하고 2진수는 2개의 숫자를 표현하고 16진수는 16개의 숫자를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64는 뭐겠어요? 64는 64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58은 몇 개일까요? 58은 58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64 64에 보면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특수기호를 써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특수기호를 빼버린 것이 58, 베이스 58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베이스 58이에요. 1, 2, 3, 4, 5 여기까지가 0이 빠졌네. F까지 여기까지가 16진수가 되죠. 16개의 숫자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특수기호를 합치면은 64개의 숫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기호를 빼고 나서 대문자와 소문자, 그죠? 대문자, 소문자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58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에서 57번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베이스 58 인코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형태의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봐서 아 이게 어디 주소구나 대충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죠? 그게 이제 어드레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나중에 체크도 넣게 돼요. 체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의 끝번호가 체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끝번호가 체크번호예요. 그래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숨겨진 비밀 보면은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체크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크예요. 그래서 이 주소가 돈을 받는 주소가 진짜 주소인지 가짜 주소인지 내가 오타를 했는지 오타를 넣는지 어쨌는지 좀 알 수가 있는 메커니즘 안전 장치예요. 여기에 베이스 58 인코딩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이 체크를 넣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넣어요. 어떻게 넣느냐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의 진실이라는 짤막한 글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페이로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앨리스가 밥에게 얼마를 주고 뭘 샀는지 돈을 얼마를 보내줬는지예요. 그게 페이로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버전 해서 이 데이터의 종류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결정하는데 대개 128번 집어넣습니다. 요 녀석을 샤256 한번 돌리고 또 한번 더 샤256 한번 더 돌리거나 아니면 좀 전에 봤던 라이프 MD를 넣든가 그죠? 어떤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샤256 두 번 해도 되고 샤256 한번 하고 라이프 MD 한번 하고 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 4바이트를 만들어내서 여기 체크섬에다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받아본 사람이 요 버전하고 페이로드 두 개를 돌렸을 때
이 체크슴 똑같은 체크슴이 나오느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잘 제대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체크셈이 엉뚱하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내준 페이로드 데이터, 이 버전, 그러니까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 있죠?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요 녀석 이 두 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이 체크셈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01010000 뭐 이진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58진수로 바꿔놓는 것이 베이스 58 인코드입니다. 이해되시죠? 58진수예요. 58진수, 16진수가 아니라 58진수가 베이스 58입니다. 64진수는 베이스 64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비트코인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좀 키 포맷 장치가 이제 프라이빗키가 프라이빗키로부터 이제 베이스 58 체크에서부터 0102 이런 거로 빠져나오는 것을 디코드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를 58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베이스 58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베이스 58에다가 좀 전에 봤던 그 뭐예요? 체크섬을 집어넣으면은 58 체크가 되는 거고, 체크가 빠져버리면 그냥 베이스 5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좀 더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58 베이스 58 비트코인 어드레스 1번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고 5로 시작하는 거는 요런 것도 있어. 이게 뭔지도 이따도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프리픽스가 뭔가에 따라서 요것이 비트코인 주소인지, 주소들 중에서 그냥 주소인지, P2SH 주소인지, 테스트넷 주소인지 등등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프리픽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58진수로 바뀌게 되면은 첫 글자가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M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 포맷 형식을 보시면은 프라이빗 키는 이제 로우는 이건 뭐예요?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0과 1로 구성되는 거. 헥사는 64 헥사데시말 디짓. 그러니까 16진수 64개가 되는 거죠. 256비트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 58로 바꿔주게 되면 숫자는 몇 개 될까요? 이건 뭐 계산해 보십시오. 몇 개 될지. 거기다가 프리픽스를 더하거나 그리고 체크섬도 더하고 한 것이 WIF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WIF라고 하는 거는 Wallet Import Format이라고 해서 Wallet 간에 주고받는 포맷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프라이빗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wallet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wallet에서부터 새 wallet으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길 때 그때 전달하는 메커니즘, 데이터 포맷 방식이 WIF입니다. 그리고 WIF 컴프레스는 압축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압축입니다. 그랬을 때 프리픽스 이렇게 붙는다 이 말입니다. 좀 뭔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것들이 다행히 4세대에서는 전혀 안 쓰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wallet import 같은 경우도 WIF 같은 경우도 어디 있나요? WIF 여기도 그냥 적을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 뭔가 좀 복잡해요. 보면 이제 private key 포맷이 있고 그 BIP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제안들을 38번 private key도 인크립트 해보자, 뭐 어떻게 public key를 익스텐드 시켜보자, 뭐 이런 것들 제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헥사에서 베이스 코드로 바꾸는 방식하고 16진수를 58진수로 바꾸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블릭 키의 포맷 방식은 뭐 기본적으로 파블릭 키는 프라이빗 키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파블릭 키는 압축할 수가 있어요. 컴프레스가 되는데 프라이빗 키는 압축이 안 됩니다. 압축하지 못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압축하는 방식을 누가 제안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압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블릭 키를 컴프레션하는 메커니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수학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립틱 그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컴프레스드 프라이빗 키에서 이 컴프레스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프라이빗 키를 컴프레스 한다는 말이 아니라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내는 퍼블릭 키가 컴프레스드 된 폼이 나오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되어 있는데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되어 있어요. 명칭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whip compress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어쨌거나 길어요. 뭐 그 외에 많고 그 이제 이 이상의 내용을 이제 C 언어나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라고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삽입했던 것들이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이잖아요. 그런데 허탈하겠지만은 좀 허탈하시겠습니다만은 요런 베이스 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4세넷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지도선이 안 보이네. 요런 것들이 요렇게 희미하게 표현할게요. 너무 희미한가? 요렇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베이스 58 체크에 있는데 이제 4세대 기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4세대 오픈엣시죠. 오픈엣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봤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베이스 58 책이라든가 혹은 베이스 58 OR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No longer.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어드레스예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좀 사람 인간 친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코드를 사람에게 좀 친근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베이스 58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58 진수예요. 58 진수, 16 진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체크를 붙여놓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엣시 같은 경우는 시당주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유 자체가 오픈엣시는 원래 코드라는 걸 씁니다. 원래 코드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글자의 컬러를 넣었어요. 글자의 컬러를 넣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오픈엣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니까 매핑을 써요. 매핑 알고리즘인데 뭐냐니까 매핑 바이너리 어드레스를 to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familiar nouns 명사들의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구글 장미 한 송이 혹은 뭐 주피터 이런 단어에다가 바이너리 주소 자체를 매핑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때 상대방의 주소는 구글 혹은 장미 한 송이 혹은 주피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58진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사실 제가 상당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그 좀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정교한 메커니즘은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다 설명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매핑을 시키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20바이트의 주소 어드레스 있잖아요. 20바이트의 어드레스를 어드레스 나온 명사 그죠? 장미면 장미 혹은 무슨 수타 명가 중국집 요런 식으로 어떤 상호나 명사에다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58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책에서 지금 베이스 58을 두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3세대나 4세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WIP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WIP는 이제 Wallet Import Format 해서 Wallet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wallet도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wallet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wallet import format을 쓰질 않아요. WIF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WIF, wallet import format을 쓰는 이유가 is for send private key from
one wallet to another. 혹은 뭐 새로 만든 거죠. Another new wallet. 요게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보내는 데 주로 쓰이는 것이 wallet import 퍼밋인데,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가 기록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키 자체가 항상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가 생성되는 거죠. 어디서 생성되느냐니까 그 소유자의 생체 정보를 포함하는 오스 메커니즘, 그리고 authorization이나 authentication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오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된다. 그러니까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 이 정보를 어느 wallet에서 다른 wallet로 보내줄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개발되는 시점만 하더라도 아이리스 스캐너, 그 뭐 홍채 인식이라든가 보이스 스캐너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개념들, 홍채 인식이라든가 별의별 희한한 다양하고 정말 기발한 오스 메커니즘들이 등장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게 필요 없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YF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YF와 관련된 요 장들도 다 이제 3세대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안 쓰인다. 적어도 3세대, 4세대에서는 안 쓰이고, 물론 비트코인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조금은 써요. 좀 같진 않지만 근데 이건 1세대 기술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년 전에 개발된 기술들이죠. 10년 전에는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근데 지금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IT 산업에서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3세대와 4세대로 바로 이제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컴프레스 메커니즘들은 좀 필요해요. 여전히 4세대에서도 퍼블릭 키는 컴프레스합니다. 그래서 하고 자, 그리고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파이썬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고 꼼꼼히 한번 보시기는 필요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dvanced Keys and Addresses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Pay to SH, Multisig. Multisig라고 하는 것은 Multisig는 따로 또 여기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과. 그리고 Vanity Address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휴먼이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주소를 이렇게 변조하는 거예요. 이 어드레스 주소를 워드 러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베너티 어드레스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앞에 글자 하나 두 개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1ms 글자를 요만큼 원 키즈 체리티. 아, 죄송합니다. One Kids Charity라고 둘, 넷, 여섯, 여덟, 열다섯, 열여섯 개 글자로 바꿔주려고 한다면 250만 년 동안 컴퓨터를 연산을 해야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1세대 블록체인에서는 주소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100만 년 정도 걸려서 단어 하나를 앞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1세대 기술입니다. 그런데 2세대 기술, 4세대 기술인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 58이나 바이너리를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단어들을 자기가 원하는 주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뭐예요? 저는 주피터잖아요. 그럼 주피터가 저의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누가 아 주피터라는 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주피터가 두 명 이상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메일로 보시면 돼요. 이메일, 지메일, 구글 지메일로 예를 들면은 구글 지메일, 지메일에 보면은 이걸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신데 10억 명 중에서 같은 메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중에 중복 메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메일에다가 새로운 주피터로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지메일은 한글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4세대 기술 오픈SS는 한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정확히 나한테로 입금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보낸다면. 그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4세대 기술에서, 4세대 기술에서는 어떤 특정 단어가 어떤 언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언어든 사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같은 이름이 중복되더라도 또 특정인에게 정확히 배달이 됩니다. 입금, 송금이 됩니다. 송금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메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메일 아이디를 자기가 원하는 언어, 한글이면 한글,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어떤 언어든 상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도 여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을 하는 역할이에요. 사전을 만들어서 그 사전에서 특정한 단어를 뽑아서 자기의 아이디로 쓰고 그 아이디를 쓰고 난 뒤에는 다시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거 오픈에시 시간에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대학원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과정이니까 대학 과정에 맞게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또 밑에 뭐가 있나요? 베네티 어드레스라든가 뭐 또 뭐 페이퍼 왈렛. 페이퍼 왈렛은 종이에다가 프라이빗 키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종이에다 적어서 이 종이를 잘 숨겨 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4세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생체 정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언제 어디서나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록을 해둘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90% 한 80-90%는 이미 옛날 기술, 10년 전의 기술로 이미 3세대나 4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보다 훨씬 더 진보되었고 개선되었고 훨씬 더 깔끔한 기술들, 매우 단순한 기술들로 다 대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